그 강렬한 작품의 주역분들이 지금 무대로 오르고 계십니다. 본인 이름이 적힌 예, 좌석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커넥션 연출을 맡은 김문교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성 씨 오랜만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커넥션에서 장재경 역을 맡은 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미도 씨. 안녕하세요. 저는 오윤진 역을 맡은 전미도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율 씨. 네, 박태진 역을 맡은 권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남 씨. 네, 원종수 역의 김경남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원 씨. 네, 허주송 역을 맡은 정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차엽 씨. 예, 오치현 역을 맡은 차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유민 씨. 네, 최지현 역을 맡은 정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욱 씨. 네, 안녕하세요. 정윤호 역할을 맡은 이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커넥션 오늘 밤 10시에 이제 안방극장을 찾아가는데 이 제작 소식이 알려진과 동시에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감독님, 먼저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기 앞서서 감독님, 커넥션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커넥션은 그 이제 잘 나가던 마약반 형사가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그리고 영문을 모른 채로 이제 다시 풀려나고 그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던 중에 이제 그것과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오랜 친구의 죽음을 만나게 되고 그 사건의 와중에 내 친구들이 다 얽혀 있었다 뭐 이런 것을 추적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야말로 진짜 인물도 그렇고 이야기가 얽히고 설키면서 보는 재미가 굉장히 짜릿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인물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성 씨, 커넥션 대본 보시고 어떠셨나요? 네, 지금 바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커넥션을 만났을 때 그 작가님께서 쓰셨던 그 색다른 기획과 그리고 그분의 필력 때문에 사실 정말 매력을 느끼게 됐고 저를 커넥션을 선택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의 힘에 놀라신 네. 거군요. 전미도 씨는요? 커넥트 해야겠다 했던 이유? 저는 이 재경이와 윤진이라는 두 인물이 좀 완벽하지 않은 좀 불완전한 인물이 이런 진실 혹은 정의를 파헤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내가는 그 과정이 좀 흥미로웠어요. 그 추적하는 과정. 네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권율 씨. 네, 저는 먼저 이 대본을 봤을 때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끝이 날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 결과를 좀 빨리 알고 싶어서 이 대본을 하겠다라고. 아, 누구보다 결과를 빨리 알고 싶어서 그이 작품을 대본은 제가 하겠다. 먼저 예, 받으니까. 네, 그렇죠. 그만큼 이야기가 엄청 궁금하고 함께 추적하고 좀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그런 작품을 만날 기회가 흔치는 않습니다. 너무 궁금한.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경남 씨는 어떠셨나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대본을 받아보고 정말 한 자리에서 다 끝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받은 대본의 중간쯤까지. 네. 저 역시나 너무 궁금했고 뒷 이야기가 특히나 이제 제가 맡은 원종수라는 배역의 최후가 어떨지가 너무 궁금해서 네,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도 궁금했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가 네, 너무 궁금했던군요. 제가 제일 빨리 알고 싶더라고요. 정말 자꾸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너무 궁금해요. 지금 정순원 씨는요? 예, 저도 가장 딱 단순하게 얘기하면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대본을 읽었을 때 너무 재밌었고 허주송이라는 캐릭터가 저에게는 그 어떤 캐릭터보다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예, 안 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예, 느껴져서 그렇게 이 작품을 예, 너무나 너무나 행복하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안 하는 게 더 이상했다. 좋은데요. 차엽 씨. 예, 저는 대본을 읽고 나서 손에서 땀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너무 넘쳐났었고 다한증이 없는데도 예, 없습니다. 없고, 예, 없는데도 예. 긴장감을 놓지 않았었고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장치적이지 않고 다 개성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점이 저를 좀 매료시켰던 것 같고 오치현이라는 인물이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그런 의리 의리가 넘치는 그런 역할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 너무 그냥 바로 단번에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김보성 씨가 너무 놀라시겠네요. 의리.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민 씨는요? 네, 저도 장르물을 워낙 좋아하는데 이런 장르적인 특징이 있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예측해볼 수 있는 어떤 익숙한 뻔함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치적이고 기능적인 그런 게 아닌 캐릭터 개개인의 다 개성도 되게 매력도 다양하고 또 드라마의 이야기도 너무 재미있어서 그래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작품이군요. 새로운 네. 이야기. 예. 네. 이강욱 씨. 네. 저는 일단 마약 형사가 마약에 중독됐다라는 요 그 전제와 설정이 예.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다른 인물들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덕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게 뭐 선한 인물도 있고 뭐 다소 좀 악한 행동을 하는 인물들도 있을 텐데 그게 뭔가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게 재미난 캐릭터들이 많다고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진짜 선과 악을 넘나들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배우분들이 대본을 보고 이렇게 궁금증을 가졌던 만큼 오늘 밤 10시 시청자분들도 이제 완전히 중독될 준비가 됐는데요. 이제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기자님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월드의 지동현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라마 너무 일단 기대되고요. 지성훈 배우님과 전미도 배우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성훈 배우님께서는 장르물을 많이 해오셨는데 그간 보여주신 작품들과 이번 작품이 뭐가 다를지 궁금하고 또 어떤 점에 이끌리셔서 작품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뭐 앞서도 작가님의 필력 때문에 뭐 매력을 느꼈다고 해주셨지만 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전미도 배우님께는 이번이 첫 장르물 도전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담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옆에 이제 장르물 대 선배이신 지성 배우님께 약간 받은 조언이나 도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성 씨. 네. 일단 이번에는 이제 또 커넥션을 통해서 장르물을 만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제가 하면서도 그 전 작품들과는 좀 어떻게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좀 차별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해봤지만 일단 촬영 전까지는 잘 그 뭔가 이렇게 예상을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촬영을 해보면서 아, 그 전과 다른 또 무언가 좀 제가 좀 더 성숙되고 장르물에 성숙되고 좀 더 다른 이제 또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를 촬영하면서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모습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일단 마약 범죄 수사팀의 형사가 마약에 중독됐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또 되게 새로웠어요. 또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장재경 역을 맡아서 연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연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을 하니까 일단 뭐 마음은 반쯤 일단 커넥션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읽어보면서 여러 인물 구도 구성 자체가 너무 또 색달랐어요. 저는 사실 이 모든 캐릭터 중에 가장 그냥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해가는 어떤 그런 인물로서 기본 베이스고 그리고 정말 이제 그 빛을 내시는 이제 분들의 그 캐릭터들이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연기도 궁금하고 이런 어떤 앙상블 속에서 어떤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에 일단 또 커넥션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들 보셨겠지만 일단 커넥션 이 드라마 하면 고등학교 동창들의 이야기예요. 그 고등학교 동창들 같은 반에 같은 반 친구들 그들의 우정 그런데 그 우정이 변질된 우정이래. 뭔가 잘못된 우정 같죠. 그런 우정 속에서 악의 카르텔 그 악의 카르텔을 기반으로 커넥션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 SBS 홍보팀에서 나오셨어요, 지성 씨. 예, 너무 매력적인데요, 네, 지금. 그래서 예. 커넥션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 이야기가 달라지면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성 씨가 이 이야기에 매료돼서 선택을 예, 했던 게 느껴지네요, 정말.
네,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일단 스토리의 매력을 느꼈고, 그리고 또한 특이한 점은 저희 모든 이 그 출연 캐릭터들이 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매우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다 그럴까? 그래서 매우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촬영을 하면서 만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좀 제가 감히 말씀드리 건데, 뭐 제 드라마라서 무조건 재밌습니다. 뭐 굉장히 커넥션 재밌어요. 뭐 이렇게 좀 오버하고 싶진 않고, 제가 연기하는 입장에서 사실 연기 구경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료 연기자들의 연기를 보면서. 그래서 아마 그분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포인트로 집중해서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다들 이번에 연기 변신을 하셔서 이따가 또 여쭤보겠지만, 이번에 정말 연기 장인들의 연기 축제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전미도 씨 첫 장르물인데 부담은 없으셨나요? 제가 이제까지 그래도 배우 생활을 10여 년 해왔는데 언제나 부담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담보다는 그걸 오히려 기대감으로 바꾸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래도 장르물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톤 앤 매너를 좀 이렇게 습득하고 싶어서 OTT에 있는 웬만한 장르물은 저희가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또 본 것과 현장에서 만나서 막상 하는 건 또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장르물은 사건을 파헤쳐가는 순간들의 어떤 극적인 감정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놀랄 때 혹은 분노할 때. 근데 이 촬영이 항상 순서대로 찍지 않다 보니까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선배님께서 너무 잘 지도 편달을 해주셨고 지도 편달 오랜만에 듣네요. 네. 제가 선배 이거 전 장면을 찍지 않아서 이 장면 어떻게 어느 정도 제가 화를 내고 뭐 이렇게 감정을 수위 조절을 해야 돼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다시 찍어도 되니까 만약에 지금 맞는 감정을 내고 전에 게 뭐 찍은 게 잘못됐다면 다시 찍어도 되니까 지금 네가 생각하는 맞는 그 감정의 수위대로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편안하게 그냥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매 순간 선배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씬이 없을 정도였어요. 진짜 네. 천군만마였네요. 네네네. 너무너무 든든한. 네. 이 기분은 뭐죠? 느끼시면 돼요.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잠시만요. 주시고, 예. 마이크를 조금만 전달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의 장진리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그 감독님하고 그 권율 씨한테 각각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독님한테는 신종 마약 같은 이런 시의적절한 소재로 K장르물의 한 획을 긋겠다는 자료를 저희가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자신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권율 씨한테는 6월에 놀아주는 여자도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커넥션처럼 검사 역할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작품에서 모두 검사 역할을 하시는데 좀 어떤 차별화를 꾀하셨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K 장르물의 한 획을 긋겠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감독님? 그 처음 듣는 얘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겸손하신 분이세요. 예. 사실 저는 장르물의 오래된 아주 깊은 팬은 아니어서 조금 자신 없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배우분들하고 마찬가지로 대본의 이야기가 재미있고 이것이 그냥 장르적인 재미뿐만 아니라 좀 깊이를 느꼈 기 때문에 하겠다고 좀 덜컥 용기를 내서 했는데, 그래서 기대하시는 장르물의 재미가 어떻게 표현됐을지 좀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 기존 장르물들의 관습을 조금 따라도 해보고 조금 저한테는 낯설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해보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장르물의 오랜 팬이 아닌 분들에게도 좀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주로 표현을 할 때 고심을 하면서 했고요. 마약이라는 소재는 시의적절한 소재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공중파 채널에서 방송을 할 때 좀 조심해서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뭔가 제대로 표현을 하고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는 어떤 직업윤리가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너무 오락용으로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이제 사회인으로서의 윤리 사이에서 조금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뭐 이건 저뿐만 아니고 이 글을 쓰신 작가님이나 연기를 하신 배우분들도 다 같이 고민을 했던 문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마약이 주는 어떤 순간적인 쾌감이나 이런 것들을 흉내내고 보여주고 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이것이 병증으로 느껴질 수 있게 보여주고, 대신 그 병증을 표현하는 데는 좀 과감해지자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많이 하셨고 사전 조사도 이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전작 트롤리를 보시면 얼마나 감각적이고 섬세한 연출을 하셨는지를 다 아실 텐데요. 익숙함과 신선함을 넘나드는 작품 커넥션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권율 씨 이번에 네. 또 공교롭게 같은 네. 검사 역할인데 어떻게 다른지? 네, 사실 그 작품은 먼저 이제 촬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을 찍게 됐는데, 사실은 그거는 약간 로맨틱 코미디 장르여서 조금 톤을 좀 가볍게 갖고 가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에 맞게 조금 뭐 외형적으로도 조금 더 날씬해 보이게, 그리고 검사 같은 캐릭터지만 그 안에서의 캐릭터는 약간의 좀 자기의 소신을 자기가 꿋꿋이 지켜가는 캐릭터였다면, 이번 커넥션에서의 박태진 역할은 조금 체중도 한 4kg 정도, 5kg 정도 좀 전작 그 다른 검사의 결을 좀 묵직함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증량을 했고, 그다음에 연기도 이게 사실은 박태진이라는 인물이 이 이너서클 안에서 무언가를 주도하고 리딩하고 계획하고 선동을 해야 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많이 어떻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이 분위기를 많이 연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내 자신에 집중한 캐릭터보다도 이 씬의 이 분위기를 더 집중해서 박태진이 요구하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런 공기에 더 집중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결이 다른 네. 검사의 모습인데 네. 두 편 다 같은 역할 검사 역을 맡았으면 웬만한 이제 법률 상담 같은 거는 해주실 수 있겠네요. 막 간단한 민사 정도는 민사 제가 정도? 알겠습니다. 할 수 있을 예. 정도는 됩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IMBC의 이호영이고요. 지성 씨랑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지성 씨께서는 연기하시는 입장에서 마약 중독 증상 어떤 방식으로 좀 연구하고 연기하셨는지 레퍼런스로 삼거나 뭐 조언을 구하신 바 있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이 방금 말씀 주신 복잡한 좀 인물 관계도나 선인 악인의 경계가 모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청 유입의 문턱을 좀 높이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감독님께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좀 길라잡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성 씨 이번에 사실 경험해 본 적 없는 연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게 연구가 굉장히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연구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과정. 일단 제 캐릭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서 집을 못 가실 것 같고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외형적인 걸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내적인 걸 말씀드리면 제가 좀 육아를 하느라고 그 좀 살이 많이 쪘었어요. 그래서 한 85kg 정도까지 쪘었는데 일단 아빠가 이제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나서부터 이제 살을 빼서 일단 또 캐릭터에 답게 일단 살이 좀 있는 것보단 마른 게 나을 것 같아서 한 15kg 정도 한 두 달 정도에 이제 빼서 한 70kg까지 빼서 아 69까지 하면 가보려고 했는데 그건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한 70 정도에 맞춰서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이 딸렸어요. 아무래도 갑자기 이제 체중도 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후유증도 좀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연기로 좀 가지고 오려고도 하면서 승화를 시켰고. 이제 내적으로는 이제 어떤 마인드 컨트롤 자체를 연기를 하면서 또 다른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마약으로 인해서 내가 중독되어 있는 상황인 나와 그 안에서 그 마약을 이겨내보려고 하는 나와 그리고 또한 그 마약을 마약된 중독된 상태를 즐겨보려는 나와 이런 어떤 내적 구분을 두고 그 안에서 혼란스럽게 싸워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연기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 어떤 뭔가의 그 컨트롤 자체를 제 나름대로 방을 만들어서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호흡. 호흡 같은 경우도 이렇게 뱉으면서 대사를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들여 마시면서 대화를 하기 그 대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호흡도 계속 대사 과정 중에 그 크게 티는 나진 않지만 마약 중독으로 인한 고통을 미세하게 호흡을 하다 보니까 가끔 어떨 때는 과호흡이 와가지고 순간 막 전 쓰러질 것 같고 막 이런데 컷하고 근데 다들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저는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모니터 쪽에 오면 감독님이 전혀 모르시길래 감독님 저 지금 과호흡 와서 방금 쓰러질 뻔했어요. 예. 왜냐면 연기를 진짜 잘한다 그렇게만 생각을 이랬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 좀 위기감을 느꼈던 건 저 개인적으로 제 나이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가 몸을 써가면서 연기하는 건 내 생명에 지장이 있겠고 나에겐 가족이 있다 그래서 좀 적당히 하자라고 해서 좀 적당한 선을 달리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이야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성이 고생하면 작품은 대박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동안 정말 고생한 작품들이 다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SBS와 지성의 조합은 옳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또 계속해서 전작들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고생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대박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 말씀 그대로였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런데 사실 뭐 고생은 사실은 한 적이 없어요. 너무 그렇게 과호흡이 오고 그런데 고생을 안 했다니요. 그 정도쯤이야. 뭐. 아이고야. 그런데 저희 그 감독님께서도 그렇고 제가 연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장치도 해주시고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사실 진짜 뭐 고생을 사실 조금 거짓말 더 보태면 하나도 안 했을 정도로 즐기면서 촬영을 했고 너무 즐거웠어요. 고생을 적당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못 느끼는 건가? 아니에요. 이제 보시면 어느 정도 그 역할에 진짜 완전히 몰입을 했는지가 느껴지실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전미도 씨 지금 그 이번에 또 기자 역할인데 어떻게 또 준비를 하셨고 그 얘기를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준비 과정 역할 이 우윤진이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어떤데 중점을 좀 뒀는지 쟁점을 뒀는지 우윤진이라는 역할이 좀 어떨 때는 좀 뻔뻔스럽고 능글맞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좀 냉철하고 좀 카리스마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한 인물 안에 그런 다양한 그런 면모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내릴 수 있게 그거를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윤진이라는 캐릭터가 자기 욕망을 좀 드러낼 때는 특별히 어떤 돈을 바란다든지 이런 욕망을 드러낼 때는 굉장히 뻔뻔하다가도 또 딸 이야기가 나올 때는 굉장히 짠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 기자로서 누군가를 또 취재할 때는 능글맞고 혹은 또 굉장히 냉철하게 이렇게 꿰뚫어보는 뭐 이런 면모들을 한 인물 안에 담아내려고 자연스럽게 녹아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이번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권율진 좀 전에 이제 검사 이야기를 해주셨고 김경남 씨 이번에 친구들에게 군림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렬한 역할인데 어떻게 좀 중점을 두셨나요? 그렇죠. 막 군림을 이렇게 지휘층이 높은 역할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언제 또 이렇게 형님들을 이렇게 선배님들을 쥐어잡고 의외로 이 중에 막내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아니 사실 작품 초반부터 좀 걱정을 한 게 뭐 다들 너무 선배님들이시고 형 누나들 사이에서 이런 막 화내고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제가 어떤 위화감 같은 게 들진 않을까라고 감독님이랑도 좀 얘기를 하고 염려를 했는데 뭐
이제 촬영한 모니터 본 보니까 어떤 외적인 그런 거는 뭐 크게 걱정할 게 아니었던 것 같고 예, 좀 괜한 걱정이었다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새롭고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또 선배님들이 워낙 좋은 판을 깔아주셔서 아주 신나게 놀 수 있는 작품이었다. 예. 그동안 또 해보고 싶었던 역할이기 때문에 신나게 했다. 네네, 즐거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순원 씨는요? 본인 역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제 역할, 저는 이제 그 허주성 투스타 홀딩스라는 보험사를 운영하는 예, 허주성 역을 맡았는데 그 가장 관통하는 허주성이 갖고 있는 가장 관통하는 점은 사람에 대한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태도와 그래서 사실 그 실제로 보험에 오래 종사하셨던 분을 만나 뵐 수 있어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분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걱정하고 예,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할 때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람이 남는 게 전부인 것 같다라는 말이 되게 크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그 라인을 가지고 예, 아마 허주송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좀 많이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차엽 씨는요? 예, 저는 늘 해왔던 역할이 뭐 깡패나 형사 이런 역할이었는데 네, 이번에 오치현은? 이번에 오치현은 또 가감이 비서실장이다 보니 친구였던 원종수, 김경남 배우의 이제 하수인을 했었는데 정말 그 깡패처럼 안 보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좀 제 연기에 이번에 중점을 좀 둬야 되는 그러면 그걸 한 번 더 여쭤. 그렇게 안 보이려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아, 예, 뭐 화면으로 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 그렇다면 정유민 씨. 네, 저는 최지연. 네, 최지연 역할이 처음에 좀 어렵다고 느꼈어요. 뭔가 비밀스러운 듯하고 베일이 쌓인 듯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됐는데 감독님께서 정말 그 촬영하면서 바쁘신 와중에 틈틈이 갑자기 연락 와서 유민 씨 이거 이 역할이요 갑자기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작품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막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저랑 그런 이야기들을 좀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러고 현장에 딱 가면 또 선배님들이 쫙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이미 이 씬을 위한 회의가 시작됐어요. 되게 이 씬을 어떻게 우리가 또 잘 찍고 만들어 볼지 되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또 나누고 저에게도 많이 제 얘기도 들어주시고 네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조금씩 저도 점차 어렵게 느껴졌던 이 지연이라는 역할을 정말로 이제 제 캐릭터로서 받아들이고 네 거기에 몰입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여서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강욱 씨, 이 친구들 무리에 계속해서 끼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마음가짐을 중점을 두셨는지? 예. 네, 저도 조강고등학교의 이제 이너서클에 끼고 싶은 택시기사 정윤호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 특히 요 앞에 계신 두 분한테 끼고 싶어가지고 엄청 이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그 마음을 처음에 여기 권율 형님하고 경남 배우를 만났을 때 텔레비에서 보던 분들이 제 앞에 있어서 그래서 아, 좀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연기로 좀 이렇게 같이 좀 활용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네. 그리고 이제 만나면서는 저는 약간 그 고등학교 때 남자들의 뭔가 계급화하는 어떤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공부를 잘하면 조금 계급이 높고 또 싸움을 잘하면 또 계급이 높고 그 사이에서 뭔가 인기가 많으면 또 계급이 높고 근데 그 계급에서 가장 항상 이제 높지 않은 계급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정윤호라는 인물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 계급화를 생각하면서 뭔가 성장이 약간 멈춘 그래서 여전히 저 사람은 인기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싸움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뭐 돈이 많은 사람 그래서 그들한테 좀 잘 보이고 그럴 수 있으면 이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진 뭐 인물로 좀 접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또 배우분들과 친해지고 싶은 그 마음이 통했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독님 이 선과 악을 이
선각 애매한 그 중심에 있는 이 역할이 어떻게 보면 좀 문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연출하려고 표현하셨는지. 아, 그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대본을 받았을 때 아, 이야기가 재미있는데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조금 처음 이분들과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단계에 이제 캐스팅을 할 때 이제 그것이 항상 옳은 캐스팅은 아니지만 이 작품의 경우에는 최대한 그 배우분들이 실제 갖고 있는 캐릭터나 이미지를 좀 많이 거기에 기대서 이 캐릭터와 좀 닮아 보이는 사람을 꼭 캐스팅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제가 딱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떠올린 얼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분들이 나오셨을 때 어? 쟤 뭔가 이럴 것 같은데 하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약간 네, 이 모두가 아니, 어떤 권윤 씨가 지금 너무 놀라고 있어요.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그거 실제로 예. 맞다고 하시면 제가 고소할 예. 제가 검사 나가실... 지금 공부를 좀 했는데 나가실 때 내용 증명 아, 받아보는 이거, 예. 상황이죠 지금. 예, 예. 이거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 예, 예. 제가 지금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하신 문턱이 조금 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분들이 단체로 거의 대부분이 등장하는 씬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대본에 있을 때 제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던 씬이고 근데 후반 과정을 하면서 그 씬을 계속 볼 때 저는 이 정도면 그 문턱을 낮추는 데는 꽤 성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내일 방송이 되니까 내일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아니 그 씬은, 아, 그 씬은 내일. 그걸 오늘... 보려면 또 오늘 보셔야 되고. 아, 그렇죠. 아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고소고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감독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헤럴드경제 서병기 기자고요. 네. 그 지금까지 제 거의 마지막 질문 같은데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었고요. 드라마 내용이나 이런 전개 과정이나 캐릭터 특성들은 거의 다 잘 알겠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나 뭐 주연 분들이 이제 이런 제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어떤 거냐면 여기 그 아까 지성 씨가 여기 이렇게 뭐 착한 사람들 별로 안 나온다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 커넥션 고교 친구들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어떤 인간의 어떤 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물론 이제 작가님이 그런 걸 가장 많이 가지고 계셨겠지만 감독님도 그걸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또 그걸 표현하는 인물 캐릭터를 연기하는 사람 배우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좀 이런 장르물을 보면은 아 인간이 이게 뭐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딱 선악으로 나누면 인간은 본래 악하냐, 뭐 선하냐, 뭐 이런 걸 하듯이 예를 들어서 인간이 좀 어떤 면이 연기를 하면서 연출을 하시면서 보이시는지 보이셨는지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과연 커넥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또는 메시지를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감독님. 네, 이건 아마 뭐 작가님이 가장 잘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야기에 대단히 착하기만 한 인물은 없지만 분명히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어디서 보고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단순하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잡하게 나쁜 사람일 수 있다라고 어떤 분이 말을 하셨더라고요. 방금 아까 지성 배우가 한 말처럼 이 사람들은 좀 복잡함을 갖고 있고 그 중에 일부 나쁜 모습, 나쁘다고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지만 결과 그 이 사람들이 결국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통해서 그래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옳은 선택을 했어 그래 사람들은 저런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하는 게 맞아 고민이 되더라도
이런 종류의 메시지가 작품 전반에 계속해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찍었습니다. 예. 이 사실 커넥션이 뭐 피카레스크 장르는 아니지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굉장히 내밀하고 세밀하게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줄 것 같은데 지성 씨도 이제 연기를 하시고 대본을 보면서 그런 부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드라마를 이제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이 드라마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또한 작가님께서도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드라마를 준비하셨는지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감독님과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뭘 얘기하기 위함이냐 그냥 뭐 마약 중독이 뭐 이런 게 있다 그냥 뭐 그런 단순히 오락성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약적으로 또 그 고통스러운 어떤 이 사회를 그 빗대어 또 얘기하는 것 또한 사실 너무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야기를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뭘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좀 어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순수한 마음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장재경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장재경이 그대로 그 겪고 있는 고통 우리는 이 드라마가 처음에 시작될 때 만약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마약에 중독되었다면 이런 어떤 그런 이제 가정화에 시작되는데요. 그 장재경이 저뿐만 아니라 연기라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청자들이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를 통해서 이 드라마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그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 이슈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장재경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일념하에 저는 장재경을 연기했고요. 또한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 드라마에서는 어떤 변질되고 잘못된 우정을 다루고 있지만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 번쯤 각기 자기의 어떤 따뜻했던 우정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우정을 되새김하면서 자기 삶을 좀 더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마지막에 좀 만들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만약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선택일 텐데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 이런 것들도 이 작품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기서 네, 공동 인터뷰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이 작품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작품의 관람 포인트, 관전 포인트를 포함한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네, 저희 작품은 대본이 촘촘하고 배우분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관전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사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같이 제작에 참여해준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들이 꽤 있을 법한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있을 법한 이야기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안현시라는 가상의 도시를 좀 구현하는데 되게 많이 노력들을 해줬고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이 안현시라는 도시의 정서를 조금 느끼시면 이제 이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이해가 쉽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성 씨. 네, 그럼 저는 그렇다면 우리 배우들의 연기를 꼽고 싶은데요. 마치 어떤 이런 한 지금은 여름이지만 한폭의 어떤 크리스마스의 그림을 크리스마스 트리의 그림을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 제작진, 감독님 이하 우리 모든 제작진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해 주셨다면 저희 모두 아마 거기에 걸려 있는 장식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의 연기들 자체가 아마 예쁘게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히는 라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전에 육아를 하셨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게 어쩜 이렇게 이해가 쉽고 예쁘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전미도 씨. 저는 저희 저광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옆에 있는 시청자분들의 그 친구들이 어떤 이익도 바라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각 인물들이 하는 그 선택들을 보면서 나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한번 자신도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권용 씨. 네, 진짜 제가 딱 생각한 얘기를 다 하셨죠? 이도 씨가 방금 하셔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네. 바꿔볼까요? 예. 자, 저희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살아있고 다들 어떤 핸디캡을 하나씩 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이 모든 걸 풀어가는 장재경마저도 이 어떤 큰 핸디캡을 안고 시작을 하는데 이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보시려면 이 과연 내가 저런 상황에 빠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같이 좀 몰입하면서 보시면 더 모든 캐릭터들이 잘 재밌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남 씨. 저희 드라마 커넥션은 마약을 소재로 하고 뭐 범죄 수사를 다루기는 하지만 어떤 이 많은 인물들이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사연과 감정이나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들이 되게 다양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드라마를 즐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을 중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중독 추적 서스펜스라는 굉장히 아주 새로운 드라마의 장르이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드라마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앞열에서 너무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뒷열에 계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표정이 자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정순원 씨. 예, 그러면 저는 이 포스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포스터인데 이 포스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관계도가 예, 좋겠습니다. 여기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얽히고 설킨 이 포스터에 숨어있는 의미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숨어있는 의미와 그런 것들이 이 포스터 안에 있는데 그거를 이 커넥션을 끝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요 포스터와 함께 끝까지 마지막 회까지 보시면서 이제 발견하는 그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예, 저희 아내가 그 이제 육퇴라고 하죠. 이제 아이를 재우고 이제 시원하게 한잔하면서 드라마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시청자분들도 올 여름 엄청 더울 텐데 예, 해가 지고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부는 밤 9시 50분쯤부터 맛있는 메뉴를 준비해서 함께 커넥션을 좀 보면서 스트레스 풀면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 완벽해요. 차엽 씨. 일단 주말에 편히 쉬셔야 되는데 저희 드라마 때문에 편히 쉬지 못하실 것 같다는 거에 감히 장담을 드리고요. 현대 어떤 이슈로 인해서 문제를 소재로 만든 드라마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되게 굉장한 경각심과 심각성, 분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절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고 장담합니다. 긴장감 놓치지 마시고 손에 한번 땀 한번 느껴보시면서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유민 씨. 네. 제가 딱 마음속으로 아 우리 포스터가 완벽하지 저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앞에서 선배님들이 쫙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냥 이제 정리하는 의미로 진짜 포스터에 다 있고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기대되는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10시 SBS에서 절대 놓치지 말고 이 긴장감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강욱 씨. 네 저는 그 화면에 다 담기지 않을 수 있지만 화면 밖에서 우리 촬영할 때요 저희가 정말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두 감독님들과 우리 연출부랑 모든 스태프들이 너무 평화롭게 현장을 해주셔서 너무 안전하게 안전한 마음으로 그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결과로 저는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화면 안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들이 펼쳐지지만 화면 그 밖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마음들로 한 대 모여서 촬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말 순둥순둥한 분들이 작품에서 과연 어떻게 변신을 할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제작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서 커넥션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커넥트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동안 신들린 연기를 보여주셨던 이분들이 이번에 약들린 연기로, 예, 오늘 밤입니다 여러분. 5월 24일 금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 드라마 커넥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